서울에 이어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수업 도중 3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부산교육청도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달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자신이 맡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B군은 교사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십여 차례 폭행했고 같은 반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음악 수업 도중 악기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지하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A교사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가 중입니다. 마음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힘들죠. 입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골도 씌울 수 없고 A교사가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도 B군이 다른 학생들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수차례 맞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라던가 이제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로 부산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올해만 68건에 이르지만 실제 교권 침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그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신다면 그러한 조치들 교육청에서 직접 마련해서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